섬진강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다슬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. 불과 4년 만에 60% 넘게 생산량이 줄면서 자원 회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이상환 기자입니다. 좁쌀만한 어린 다슬기를 한 움큼 집어 강에 뿌립니다. 플라스틱 판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어린 다슬기도 강물에 흘려보냅니다. 인공적으로 키운 30만 마리의 어린 다슬기를 섬진강과 암농 유원지에 방류했습니다. 냇가나 논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다슬기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이 어린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섬진강 수계에서 자라다가 2cm 정도 크기가 되면은 산분성 가치를 띠게 됩니다. 전남의 지난해 다슬기 생산량은 10여 톤으로 2013년에 비해 66%나 감소했습니다. 서식 환경이 나빠진 데다 다 자라지 않은 다슬기까지 무분별하게 채취했기 때문입니다. 다슬기가 사라지면서 어가 소득 감소는 물론 생태계 먹이 사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그 다슬기가 식탁에 많이 안 올랐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식탁에 많이 오르니까 아마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양이 좀 줄을 걸로 생각합니다.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다슬기 남획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